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비가 엄청 많이 내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크게 피해가 없으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도 아무래도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산행을 할 수 있는 그 휴일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50일 이상 계속 비가 내리는 날씨를 마주하다 보니 또 본의 아니게 산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 못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대산 국립공원에 왔어요. 오늘 코스는 상원사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을 해서 비로봉, 상황봉을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상원사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하는 코스거든요. 지금 장마가 끝나자마자 폭염이에요. 지금 날씨가 엄청 뜨거운데 지금 선크림도 굉장히 꼼꼼하게 바른 상태고요. 그래도 날씨가 많이 덥긴 하지만 하늘이 파래서 오늘 풍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10시 조금 넘었고요. 한번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류장 내려서 그 바로 왼쪽 편으로 오시면 소풍가라는 찻집이 있는데요. 여기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이정표가 보일 거예요. 저희는 상원사를 지나서 비로봉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바로 이쪽 길로 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와,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들어왔던 산길 옆에 그 인도가 있었잖아요. 산길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쪽 길로 바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와, 초반에는 이렇게 차로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지금 그늘도 많고 굉장히 시원해요. 나무 냄새 너무 좋다. 이곳이 상원사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운데 바람도 엄청 시원하게 부네요. 아, 예쁘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좋은 기회로 그 트렉스타라는 브랜드에서 중등산화와 의류를 협찬을 받았어요. 저 이거 유튜브 시작하면서 첫 협찬이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굉장히 설렜거든요. 이 막시무스 등산화는 그 트렉스타의 고유 기술인 네스트 핏이라는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발이래요. 트렉스타에서 2만 명의 사람 발모양을 연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 발모양에 맞게끔 이게 설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신어보니까 이게 다른 신발들보다 여기 발 볼 쪽이 좀 넓게 나왔고요. 그 발바닥 여기 밑창 부분이 그 발가락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자마자 굉장히 착화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방수나 투습 등에도 매우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게 발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러버 시트 검은색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발가락을 보호해주는 동시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좀 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트렉스타 그 막시무스 등산화도 이렇게 아웃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 돌산이 많잖아요. 접지력이 우수해서 어떠한 지형에서도 안정성을 자랑한다고 해요. 근데 이 트렉스타 막시무스는 확실히 지금 산행한 지 얼마 시간이 되지 않긴 했지만 딱 발목 부분을 잡아주면서 이게 앞부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좀 부상 방지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산행을 좀 오래 한 후에 하산하고 나면 좀 약간 발바닥이 많이 피로하고 약간 아플 때도 있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신어보고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중대 가장 그 본격적인 계단 오르막 전까지는 이렇게 차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의 코스는 저희가 오늘 상원 산방지원센터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평원사를 지나서 현 위치에 와 있고요. 여기서 방금 보여드렸던 중대 사자암 계단을 올라서 사자암을 지나서 정멸보궁을 지나쳐서 비로봉을 갔다가 상황봉을 찍고 다시 반대쪽으로 미르감 쪽으로 갔다가 상원 탐방지원센터로 다시 하산을 할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42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한번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계단이다. 오랜만에 한번 열심히 올라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대산에는 두 번째예요. 2년 전 8월에 비가 오던 날 이제 같은 코스로 우중산행을 했었거든요. 비가 와서 아무 조망을 못 봤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사실. 지금 한 1.8km? 1.9km 정도 왔고요. 지금 비로봉까지는 2.2km 남았어요. 또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와, 되게 고즈넉하다. 이렇게 오르막 계단길이긴 한데 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길이라서 편안하게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오르는 길이 막 경사도가 높고 엄청 가파르고 이런 길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오늘 날씨가 무진장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조금 힘이 들긴 하네요. 지금 소백산 이후로 한 달 만에 산행이라서 제가 다리를 다쳐서 또 장기간 산에 못 가, 비가 와서 산에 못 가, 진짜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너무너무 또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히 오랜만에 또 산에 나오는 날 이렇게 또 날씨가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은 갈증 해소로 토레타를 준비했습니다. 아, 시원해. 지금 같은 날씨엔 무조건 꽝꽝 얼려오세요. 완전 시원해요. 와, 지금 불경 소리 들리시죠? 그늘 아래 불경을 들으면서 오르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네요. 좋습니다. 지금 정멸보궁이랑 비로봉 가는 갈림길에서 그 왼쪽으로 100m만 올라오면 이렇게 정멸보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안 보고 산행 바로 시작하겠다 하면은 그냥 바로 비로봉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고 저처럼 잠깐 둘러보고 가실 분들은 100m 조금만 올라오시면 돼요. 오셔서 잠깐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대산은 그 연꽃 모양으로 다섯 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무나지 않고 평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어서 그 오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 오대산에는 월정사, 그리고 방금 둘러본 그 정멸보궁, 그리고 상원사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산골짜기마다 사찰이나 암자가 되게 많아요. 불교 유적이 많은 좀 최고의 그 불교 성지라고 하거든요. 좀 약간 불교 신자들은
우대산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실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여기저기 그 날씨도 좋고 절도 둘러보고 하느라고 너무 여유를 부렸더니 벌써 11시 반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지런히 산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묘봉 갔다가 100m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제 비로봉 가려면 1.5km 더 가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비로봉 1.5km 출발! 이렇게 갈림길에서 비로봉 방향으로는 초입에는 이렇게 완만한 능선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늘을 타고 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금만 가다 보면 오대산 공원 지킴터도 나옵니다. 이렇게 탐방계 숫자 측정하는 측정기 옆으로 지나갈게요. 그 완만한 능선길은 약 1분 만에 바로 종료가 되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오르막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오르다 보면 이제 비로봉을 금방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숨차. 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역시 평일 산행의 매력은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조금 올라가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막길도 나오고요. 내리막이 있다는 것은 다시 오르막이 나올 구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늘이 있어서 되게 좋네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비가 와서 진짜 아무 조망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오니까 역시 국립공원이구나. 너무너무 좋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리막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막이 나왔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더 힘든 거 아시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날씨 복을 또 오늘도 주신 것 같아요. 바람이 진짜 시원해요. 오늘 완전 폭염이라서 엄청 덥다고 했는데 지금 땀이 많이 나긴 하지만 이 바람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긴 하거든요. 아 너무 시원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파란 하늘. 그 정상에서 뷰가 너무 기대돼요. 날씨 좋을 때는 오대산에서 멀리 설악산까지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른 올라가서 멋있는 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이팅! 여러분, 지금 전멸봉에서 비로봉까지 한 1km 900m 정도 남겨놓은 구간 정도에서 이렇게 좀 경사가 가팔라져요. 아이고, 진짜. 여러분, 비로봉까지 700m 남았습니다. 계속 오르막인데요.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바람은 여전히 시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비로봉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와, 또 이제 한 달 반만이 산행하니까 진짜 힘들긴 힘드네요. 이제 비로봉까지 딱 200m 남았습니다. 와 드디어 비로봉에 도착. 소백산 때만큼 정말 파랗고 멋진 하늘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대박. 와.
여러분, 드디어 저희 오대산 비로봉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비로봉에 한 12시 40분인가 그쯤 도착을 해서 좀 사진도 찍고 경치도 좀 즐기고요. 바람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벌써 1시 10분이 훌쩍 넘었어요. 지금은 사람 없이 저 혼자 오늘도 오대산 비로봉을 전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해요. 지금 올라오면서 땀을 흘렸던 것들이 이 바람에 모두 싹 씻겨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오늘은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저기 멀리 대청봉도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늘도 굉장히 파랗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비로봉에 도착을 했지만 또 상왕봉을 향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좀 그늘은 없긴 하지만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해요. 그럼 얼른 맛있게 먹고 또 남은 코스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점심은 김밥 그리고 단백질 보충해줄 수 있는 푸셈,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해왔어요. 김밥은 맛있는 치즈김밥인데 이번에도 사서 싸온 거예요. 이 푸셈은 보면 내 손 안에 프로틴 선생님이라고 써있는데 그 330ml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115칼로리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이거 한 팩에 25g의 단백질과 1일 권장량의 비타민 5종 그리고 칼슘이 들어있거든요. 마시면 포만감도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도 좋은데 저는 오늘 등산하고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또 열심히 등산을 했으니 단백질도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푸셈도 이번에 그 지원을 받게 돼서 그 협찬으로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미 먼저 먹어봤는데 프로틴은 거의 초코 맛을 많이 먹어봤었거든요. 이 밀크티 맛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충분히 흔들어서 먹어주시면 돼요. 치즈김밥. 맛있겠다. 너무 배가 고파요.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치즈김밥. 완전 맛있겠죠? 역시 산에서는 김밥이 최고야. 요즘 이런 프로틴 운동하면은 단백질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푸셈은 아예 그냥 완전체로 나왔기 때문에 물을 따로 안 넣고 그냥 흔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편하고 맛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설탕은 0g인데 달콤해서 당 충전도 되고 기운이 막 솟는 것 같아요. 푸셈. 자, 점심도 맛있게 먹었고 이제 상왕봉으로 출발할 건데요. 2.3km 더 가면 되거든요. 제가 너무 여유 부리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2시 3분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열심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아, 비로봉에서 상왕봉 가는 길은 이렇게 약간 능선길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상왕봉 가는 길에도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오늘도 역시나 산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아, 너무 좋죠. 비로봉에서 한 500m 정도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은 첫 번째 헬기장이 나오는데 총 헬기장 두 군데를 지나야 상왕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열심히 가볼게요. 이렇게 열심히 오르다 보면 두 번째 헬기장이 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직진해서 상왕봉 쪽으로 갈게요.
와, 이 나무 너무 멋있어. 이게 지금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자꾸 저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와, 나무 너무 멋있죠? 와, 옆에도 보면 이렇게 고목나무가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와, 이 나무 진짜 멋있네요. 와, 이 나무도 엄청 크다. 이 나무는 몇 년을 살고 있는 건가요? 상황봉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상황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5분이거든요. 상황봉 뒤에 뷰로는 짠! 이렇게 능선들이 쫙 펼쳐져 보이죠? 지금 카메라보다는 약간 후연감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멋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3시 9분이에요. 저 진짜 너무 여유롭게 오늘 움직였거든요? 지금 여기 상황봉 지나서부터는 조금 약간 경사가 급경사 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스피드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저의 그 산행 코스는 거리가 대략적으로 12.2km 그 정도 나오는데 지금 한 10km 조금 넘게 왔거든요. 지금 상원사 탐방지원센터까지 한 2km 정도만 더 가면 되고요. 아, 지금 원래는 그 산행 시간이 일반적으로 그냥 산행만 하게 되면 한 6시간 정도 소요되실 텐데 저는 지금 시간이 좀 더 소요됐어요. 지금 거의 한 6시간 반 정도? 6시간 40분 이 정도 걸려서 하산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행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멸 고궁에서 비로봉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이 적색, 힘듦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오르막이 아주 계속 나와요. 오늘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한 중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 산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까 그 제가 상원사로 들어가는 초반 초입구 건너편에 소풍집이라고 찻집 소개해드렸잖아요. 아, 거기 가서 얼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샷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원사 주차장에서 진부 터미널로 이동을 해서 그 진부 터미널에서 또 동서울 터미널 가는 버스로 한번 갈아타야 돼요. 그 시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이에요. 지금 내려가서 5시 45분 차를 탑승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상원사에서 진부 터미널로 가는 막차 시간은 6시 25분이 막차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협찬으로 제공해주신 그 트랙스타 막시무스를 신고 오늘 산행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편해요. 오늘도 사실 짧은 산행 시간은 아닌데 이게 그 발 모양에 맞춰서 제작된 그런 등산하기 때문에 확실히 피로감이 덜하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신는 신발인데도 하나도 전혀 불편하거나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냥 협찬 받아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촬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자주 신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등산화 사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거 트랙스타 막시무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기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먹고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시간 동안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체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영상을 뜨문뜨문 올리게 돼서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부릉부릉 시동을 걸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산행할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좋은 산행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